익명입니다. 여자분이 물으셨어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 갔어요. 칸에 누가 들어갔길래 노크를 했는데요. 안에서 갑자기 왜? 네, 저 무슨 오란인가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아, 중년 여자분인가 봐요. 남성이었어요, 여성이. 여자분이죠. 여자 화장실이니까. 여자 화장실이니까. 여자니까. 아, 진짜 황당하겠다.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오줌 마려워서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기다려. 얼떨결에 기다렸다가 볼일 보고 나왔는데 그냥 생각보니 웃겼어요. 웃겨요. 예, 끝. 웃기잖아. 웃겼어, 웃겼어. 그냥 웃긴 게 웃긴 거야, 이거 난. 재밌네. 왜? 이게 너무 웃겨. 제목 그 남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지난 주말 친구 결혼식 갔다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얘도 잘해. 얘도 잘한다니까. 얘도 오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분위기 있어 보이는 펍이 보이길래 한 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수다 떨며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남자분이 저희 자리로 오더니 대뜸 절 보고 말했어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혹시 생각해보시고 제가 괜찮아 보이면 연락주세요. 남친이랑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외로운 마음에 제 폰을 넌지시 건넸어요. 너무 쉬워 보일까봐 시선은 넌지시 먼 곳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제 휴대폰에 본인의 번호를 찍어줬어요. 뭐라고 저장해야 되지? 이름을 물어볼까? 고민하던 찰나 폰에 번호를 찍자마자 영식이 세 마리 치킨이라고 막 뜨는 거예요. 뭐야? 순간 띠용했습니다. 제가 거기 엄청난 단골이거든요. 전날에도 시켜먹었고요. 하도 시켜먹다 보니까 사장님 번호까지 저장해놨는데 그 남자가 치킨집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둘 다 동공 지진 장난 아니었어요. 더 웃긴 건 그분도 폰에 제 번호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니언 소스에 양파 빼고. 아. 제가 양파 치킨을 좋아하는데 거기 양파는 빼달라고 하거든요. 뭔가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은 치킨이 맺어준 운명이라면서 치킨 본사에서 화환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긴 한데 진짜 이게 인연일까요? 문제는 그 단골 치킨집을 며칠째 이용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틀에 한 번씩 시켜먹는데 고민이 돼서요. 그분이랑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단골 치킨집을 잃는 거잖아요. 전 그게 더 두려워요. 그 집 닭다리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네요. 야,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치킨이냐 아니면 그 남자냐. 강순아 씨 부장님이란 제목으로. 친동생 그 회사에 부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부장님은 40대 중반의 총각이시죠. 늘 맞선을 보고 만나지만 6개월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루는 여자 직원들 사이에 눈썹 문신이 유행이 돼서 한두 명 이뻐지는 모습을 본 부장님은 샵 원장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양쪽 눈썹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견적을 내기 위해 사진을 찍고 샵으로 보냈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샵 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샵에서는 고객님의 눈썹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웬만하면 할 수 있죠. 눈썹 문신. 그 외에도 부장님은 한동안 직원들과 대화를 안 하셨어요. 재밌다 이거. 신정국은 홍대광에 답이 없었어. 아니, 눈썹 문신을 어느 정도길래 못한다는 거지. 눈썹이 아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눈썹이 막 이렇게 두꺼운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물론 방귀는 텄습니다. 오, 빨리 텄네. 저는 저도 모르게 방귀를 트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 순간에 방귀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살이 부쩍 오른 저는 집에서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윗몸이 이렇게 일을 할 때였어요. 남편이 제 다리를 잡아주고 어우 야 이거 이 상태에서 10개 치면 쓸 때 힘을 주면 몸을 들어 올리는데 퐁! 방구가 새 나왔어요. 전 깜짝 놀랐지만 오빠는 눈치 못 챌 것 같아서 설마. 어떻게 못 채 그거를 다리를 잡고 있는데 다리 잡고 손이 거기 있는데 아 뜨거! 이러지 않은 게 다행이지. 윗몸이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런데 11, 퓽! 12, 푹! 계속 가스가 새어나는 거예요. 오빠는 모르는 것 같길래 계속해서 윗몸을 피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13, 우와! 아, 나 못 참겠어! 아! 신랑은 화장실을 달려갔고 전 12개에서 윗몸이 길을 멈춤! 신청곡은 장미여관에 참을 만큼 참았어. 익명입니다. 단란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퇴근길에 남편이랑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들이쓰는데 한 가족이 눈에 띄었죠. 엄마와 아빠 그리고 3살, 5살 정도로 돼 보이는 얘 애들인데 여기다 얘들이라고 써놨어. 아이 참 정말 사연을 쓰고 확인을 안 하시나 뭐예요. 3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얘들이 저희 맞은편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엄마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의 엄마가? 싫어! 같이 안 가! 집에 갈 거야! 추워! 아 왜? 같이 갔다 가지. 싫어! 그잖아! 추워! 아빠가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엄마는 가족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지나갔는데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또라이래! 순간 헉하고 웃다가 그 엄마분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 퇴근길의 즐거운 해프닝이었습니다. 아 애들 앞에서 말 조심을 해야지 이게. 아버지도 혼잣말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안 가! 그 보니까 아유 또라이. 그거는 이제 애가 엄마 또라이래! 이렇게 된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재인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춰섰고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타지는 않으시고 기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아이 저 기사 양반 이 버스 어디가 저 땡땡 시장 가나? 예 할아버지 이 땡땡 시장 갑니다. 아 그럼 거 저기 그 로터리 지나서 간다는 거지? 예, 그 로터리로 지나갑니다. 아, 그럼 그 곧장 직진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안 꺾고? 예, 할아버지. 직진해서 땡땡시장으로 곧장 가요. 타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사님께 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안 돌아가고 땡땡시장 앞으로 곧장 가건데? 예 할아버지 얼른 타세요. 뒤에 버스 밀렸어요. 땡땡시장 가니까 얼른 올라오세요. 타세요 빨리.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절레절레 손사래를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저기 내일 갈 거요. 내일 갈 거요. 기사님은 깊은 탄식과 함께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셨습니다. 야. 박강준 씨의 사연입니다.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일을 보고 택시를 탔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의 인적사항이 보였습니다. 슬쩍 얼굴도 만나보고 맞아 택시 타면 맞아 이렇게 보게 돼. 확인하게 되죠. 네. 58년생 성함은 김갑돌 땡땡 운수 속으로 우리 아버지 연배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한참을 가고 있는데 역시나 서울은 차도 많고 길도 많이 막히더군요. 기차 시간이 다 돼가서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좌회전만 하면 서울역인데 신호는 빨리 넘어가고 택시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조마조마했었죠. 그때 다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 신호를 받아야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택시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혹시나 못 갈까봐 긴장이 됐습니다. 속으로 택시기사님 이름을 외쳤죠. 갑돌아 밟아 갑돌아 밟아 갑돌아 가야 돼. 신호 걸리면 안 돼. 갑돌아 밟아 가야 돼. 그런데 택시가 막 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거였어요.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어요. 갑돌아 밟아! 갑돌아 밟아! 갑돌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셨는지? 58년생 김갑돌님. 네. 무사히 좌회전을 했지만 기사님과 저 사이엔 정적이 흘렀어요. 택시비를 계산하며 기사님께 사과드리고 도망치듯이 내렸네요. 기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의 입담 대결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장날이라 시장에 갔어요. 남편 일할 때 막 입을 작업복을 사려고 옷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파는 곳으로 갔죠. 옷들을 헤집으면 남편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 한 분도 저와 경쟁하듯 이 옷 저 옷을 뒤적이며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옷 하나를 고르더니 주인 아저씨께 들어보이면서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하고 물으셨고 아저씨는 능청스럽게 5천만 원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아저씨도 있어요. 네. 아저씨 근데 이거 자꾸가 뻑뻑한데 갖고 갔다가 금방 고장나면 어떡해요? 아주머니가 물으시자 아저씨는 세상 쿨한 말투로 바꾸러 와요. 와서 바꿔가면 되죠. 이러시더니 갑자기 흥얼흥얼 옷도 고장나면 바꿔가면 되고 남편도 고장나면 바꿔가면 되고 맘에 안 들면 다 바꿔가셔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니 고장난 남편은 뭘로 바꿔준대? 그러면 좀 뭐 아저씨로 바꿔주나? 이러셨고 아저씨는 역시나 노래로 받아치셨습니다. 나로 바꿔가도 되는데 나도 고장이 났어요. 그거는 책임을 못 져요. 아저씨 승! 나도 고장 났는데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김은경 씨 지난 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 6번째라 큰 고모와 3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말이 누나지 아버지한테는 거의 어머님뻘이죠. 저한테는 고모가 아니라 할머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아무튼 명절이고 해서 큰 고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근래 들어 무릎도 안 좋고 몸도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셨어요. 거실에 다들 둘러앉아 있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 갈 때가 됐어.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원. 에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할머니를 모신 공원묘지가 있는 산이 큰 고모 댁 거실에서 보면 저 멀리 보이죠. 큰 고모는 그쪽을 바라보시며 계속 한탄하셨어요. 나도 어여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네. 어여 가야지. 아유 죽을 때가 됐어. 그때 앞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저희 엄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서 거실로 오셨죠. 평소 등산을 좋아하시는 엄마는 산을 바라보시며 가야지 가야지 하시는 큰 고모의 말씀을 다리가 아파서 등산을 못한다는 말로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파이팅을 외쳤죠. 아 형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럴수록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두들 당황해서 멍하니 엄마를 쳐다봤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시작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형님 화이팅. 엄마는 졸지에 큰 고모님은 저승사자 코스프레를 한 마냥 저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뒤늦게 실수를 눈치채시고 도망치셨대요.
자, 아빠의 사투리라는 제목으로 김유리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경상도 사람인데요.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바로 서울에서 쭉 살아오셔서 사투리가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투리를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완전 돼지가 돼서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뭐 이런 거 밝혀주시니까 너무 좀... 아, 김유리 씨 여자분이신데 돼지 유혈이었네요. 어, 축하드려요. 돼지 유혈을 총 15kg 정도 찐 것 같은데 아, 축하드립니다. 거의 임산부 수준이네 거의. 살이 이렇게 많이 찐 게 제 일생에 처음이라 심지어 친구들한테 나 다시 한국 왔다고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개강 전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시점 빨리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왔어요.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같이 살을 빼주신다고 매일매일 2시간씩 같이 등산을 가주셨어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와도 가고 비가 와도 갔습니다. 유유유. 근데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자꾸 아빠가 돼지 돼지 이러면서 자 돼지 빨리 가자 이러시는 거였어요. 전부 다 그게 전 그게 다 고대다라는 뜻의 사투리인 줄 모르고 아빠가 이러는 거죠. 돼지 돼지 그래 아 많이 돼지 그죠. 이게 이제 사투리로 힘들다 이런 건데 자꾸 돼지라 그런 줄 알고 안 그래도 너무 속상한데 아빠까지 자꾸 저보고 돼지라고 하는 줄 알고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한동안 계속 쌓아놨다가 엄청 추운 날인데다가 눈도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또 아버지께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 돼지 이걸 진짜 많이 그럴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 돼지 아 돼지 딸 돼지 아 딸 돼지 돼지 아 나 돼지 딸 돼지 거기서 폭발해서 눈도 막아오는데 울면서 아빠는 자꾸 나보고 돼지라고 그래! 아버지는 엄청 당황했고 그 돼지가 아니라고 그날에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주세요. 자 신정은 원클로버의 돼지국밥. 박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박리아. 백화점에서 빵을 사고 있는데 나 지금 남자를 만났어요. 아마도 저희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빵을 고르다 말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빵 너무 맛있죠? 저는 이 치즈 들어간 바게트가 맛있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거의 혼자서 수다를 떨다가 깍듯이 인사도 했어요. 그럼 살펴가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아 누구지? 어느 병원 원장님이지? 치과인가? 피부과? 소아과는 아닌데 아 누구지? 뭐더라? 누구지? 누굴까? 이 가물가물한 느낌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기분은 아 찝찝해 진짜 크크크크 그분은 홈쇼핑에서 공진단을 파시는 이경재 한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TV에 나오시는 분이야. 의사인 것 같긴 한데 맞긴 맞네요. 예. 건망증에 사교적인 성격인 제가 한 건 한 거죠. 아 진짜. 또 얼마 후 강남의 모텔에 업무차 일이 있어서 회사 후배랑 같이 갔어요. 그날따라 외부 행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이 정말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는 어르신이 타신 거예요. 저는 또 반사적으로 공손하게 배꼽 인사를 드렸죠. 어머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르신도 인자하고 유쾌하게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나도 일이 있어 왔죠. 옆에서 후배가 귓속말로 어머 아는 사이세요? 묻는데 연배로 봐서는 아빠 친구분이신 것 같았어요. 느낌이 언제 한번 아빠랑 함께 뵌 것 같은 그런 기분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후배한테 저도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아빠 친구분이셔. 그 말을 어르신이 들으셨는지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아유 아버지는 건강하시지? 네 여전하시고 건강하세요. 어르신은 내리시면서 먼저 간다고 인사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내리자마자 후배가 신기하다는 듯이 하는 말. 와 선배 아버님이랑 백일섭 씨랑 친구세요? 네, 그분은 백일섭 씨였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드라마를 아빠랑 같이 많이 봤나 봐요.
자, 김준서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첫 MT를 가게 됐을 때 저에겐 꿍꿍이가 있었어요. 바로 짝사랑하는 과대 오빠와 친해지기. 촐랑대는 동갑 남자애들과는 달리 복학생이었던 그 오빠는 진중하고 과묵해서 멋있지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떠난 MT. 술을 마시면서 다들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어머나? 제 옆자리에 과대 오빠가 앉아있는 거예요. 조신하게 오빠 옆에 가서 앉는데 오빠가 제 종아리에 생긴 작은 멍을 보고 어? 하더니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과대 오빠가 멍이니? 하고 물어보면 네, 멍이에요.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멍이니? 네, 멍이에요. 멍이니? 네, 멍이에요. 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과대 오빠가 그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똥이니? 네, 똥이에요. 아, 뭐, 어떤 건지 알아. 그냥 계속 연습하다가 오빠가 묻는 말 그대로 한 거야 그냥. 똥이니? 똥이에요. 전 그렇게 똥 묻히고 다니는 여자가 됐어요.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부터. 때는 어언 10년 전쯤이에요. 대학생 때 짝사랑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허나 그 남학생은 여친이 있어서 짝사랑만 하며 친구로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과 거하게 술 먹고 비틀대면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술기운에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로 당시엔 폴더폰이었죠. 문자 내용은 캬! 나 오늘 취했다. 기분 너무 좋아. 잠시 후에 그 남학생에게 답문자가 왔어요.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 크크. 저는 또 답을 보냈죠. 어, 완전 기분 좋지. 얼마 만이었는데. 크크. 그러자 그의 답변은 그냥 크크크크크크크였어요. 다음 날 스린배를 부여잡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어제 그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다가 기겁했습니다. 캬, 나 오늘 취했다. 너무 기분 좋아. 다시 보니 오타가 났더라고요. 캬, 나 오늘 취했다. 기분 너무 좋아. 아! 오늘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야밤에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것도 완전 좋다고. 졸지에 쉬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짝사랑하는 남학생이었는데 그 후로 그 친구를 계속 피해 다녀갔습니다. 김정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글라스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매장은 주말마다 팀장님께서 인턴 교육을 실시합니다. 입사한 지 1년 남짓 듯 저는 남짓된 저는 교육을 도와드리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갓 입사한 인턴 한 명의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회사에 대한 소개, 제품 소개, 재고 수량, 많은 이야기를 인턴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해서인지 인턴의 모습이 반쯤 정신이 나가 보였어요. 대답도 거의 영혼 없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팀장님은 본인의 교육에 심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이윽고 교육 끝나고 팀장님이 이제 설명은 옳지 했으니까요.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객 응대를 한번 해보시죠. 고객 응대라는 말에 인턴은 화들짝 놀랐어요. 네? 고객 응대요? 네, 그 고객 응대가 우리 주 업무니까 저기 저 고객 쪽으로 가서 응대를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턴은 하는 수 없이 선글라스를 구경 중이던 고객 쪽으로 가서 응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팀장님은 뒤에서 지켜봤죠. 저기 고객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세요? 아, 혹시 이 제품이 다른 컬러로도 있나요? 고객님이 물어보자 인턴은 당황했어요. 그 제품은 분명 팀장님이 사전에 설명해 주신 제품이었거든요. 여기 디피되어 있는 제품 말고는 다 품절이니까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품절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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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이게 컬트쇼의 힘입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타이밍을 잡고 차장님이 켜! 기사님이 탁! 인턴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와 팀장님을 쓱 쳐다보더니 무엇인가 생각난 듯 코
고객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품이 그 제품 다른 컬러는요 멸종됐습니다. 순간 저와 팀장님이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멸종이라뇨? 선글라스가 멸종됐다니 품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것 같았어요. 인터넷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와 팀장님 그리고 고객님은 모두 너털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김선주 씨입니다. 제목은 호칭을 정해주세요. 호칭을 정해주세요. 저에겐 20년 지기 친구들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돼서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보통 친구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을 소개하면은 호칭을 뭐 오빠나 뭐 형부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남자친구는 3살이 연하인 거예요. 아, 형부라고 불러야 되나? 좀 그렇지 않아? 그럼 제부? 야! 제부가 뭐야? 사실 가족 관계도 아닌데 형분이 뭐 제분이 뭐 그런 집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면 되겠네. 저희들의 결론은 명쾌했어요. 친구 남친의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요. 글쎄 이름이 제갈이라고 하더군요. 제갈이라고 성이 제갈 이름이 이 제갈이 원래 네 글자인데 이런 분이 대부분 제갈 성렬 뭐 그죠 제갈 공명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갈 다음에 바로 한 글자 이 아니 그러면 제갈이 씨라고 불러야 되나? 제갈이 씨라고 해야 되나? 야 어감이 좀 대가리 같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갈 씨? 야 그것도 좀 뭐 김씨 박씨 이렇게 성만 부르면 좀 불리한 거지. 아 그럼 이름만 부를까? 이씨? 이씨? 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야 호칭 때문에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했어요. 결혼한 친구한테 너는 남친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었더니 갈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갈갈이 제갈이니까 이제 갈갈이. 야 갈갈아 이렇게 부르나 보다. 무 잘 드시나 보다. 별명인데 남친 친구들도 다 갈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저희도 초면에 갈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름을 안 부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아예 안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어이 저기요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와. 김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진짜로 제 친구의 직접 경험담이에요. 자기 일일 수도 있죠. 가명 에이미 양은 자신의 인생이 항상 불행하다고 느껴왔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던 눈에 띈 철학관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 철학가는 대부분 이래요. 그죠? 잘 왔어. 앉아봐. 관상. 한 말이야, 맞아. 관상 좀 보자 일단. 철학관의 할아버지는 에이미의 관상을 보다가 어디 보자. 가지고 태어난 복은 10인데 살면서 3밖에 못 살리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성형을 해. 성형을. 속으로 부족이나 굿 같은 걸 예상했던 에이미는 당황했죠. 거기다가 할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얼굴을 어디를 손봐야 된다면서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돼. 산의 종기를 받은 산 아래 위치해야 하고 올코니 여기로 가봐. 여기 가봐. 예? 아 예예 예. 에이미는 성형할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귀가 얇았던지라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성형외과로 상담이나 해보자며 찾아가 봤대요. 그런데 성형외과 원장님 얼굴을 보자마자 약간 쎄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원장쌤이 에이미를 살펴보시면서 하는 말. 아이고 본판은 좋으시고 가지고 난 태모가 10인데 관리가 부족해 3밖에 못 살리고 있어. 사이즈가 딱 친형이었어요.
추궁하니까 실제로 원장님도 급 고백. 에이미는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신청곡은 파이브 돌스의 사기쳤어. 이종욱 씨의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종욱 씨 듣고 계신가요? 네. 아,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의 가벼운 키스씬이 나왔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저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데 왜 뽀뽀를 해? 제가 평소에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은, 아, 이종욱 씨가 여자분인가요? 엄마인가 본데요? 제가 평소에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은 뽀뽀하면, 아, 아니, 맞네. 제가 평소에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은 뽀뽀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줬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뽀뽀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며칠 뒤 또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남녀 주인공들의 진한 키스씬이 나왔습니다. 아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입을 먹어? 야,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누가 누구를 먹는 걸 이렇게 보는 거. 어허. 입을, 네. 술을 먹는 것처럼. 야. 딸의 질문에 순간 당황한 저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게 입 옆에 고춧가루가 묻어서 그 고춧가루를 떼준다고 그런 거야. 딸은 조금 이상하지만. 아, 그래? 또 며칠 뒤 딸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데 이번엔 주인공 남녀 커플이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하는 씬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키스인 잘하잖아. 울면서 뭔 드라마를 보는 거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하는 씬이 나왔습니다. 딸이 또 물었어요. 아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입을 먹으면서 왜 눈물까지 흘려? 아까 고춧가루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거기다 이제 눈물까지 흘리니까.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갈지. 예. 그건 고춧가루가 묻어서 떼준다고 뗐는데 그 고춧가루가 엄청 매운 고춧가루라서 아 우는 거야. 그러자 딸이, 애들이 웃는다 지금 앞에서. 그러자 딸이 안쓰럽다는 듯이 하는 말. 아빠, 애쓴다. 아이고 아빠 애쓴다 써. 아유. 야 진짜 알면서 왜 물어봤어? 아유 요즘 애들은 빨라요. 빠르네요. 예. 익명을 요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해요. 그럼 저는 안녕합니다.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에서 40대 남자예요. 저는 못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때는 작년 겨울. 이분 참 밑에 있는 분이네.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쌍꺼풀. 상에다 올려놓고 커플을 만드는 건가요? 싶었던 저는 아빠의 허락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차에 여동생이 의견을 냈는데 아빠 앞에서 동생과 엄마가 저를 못생겼다고 놀리는 계획이었어요. 야 무슨 이런 계획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아빠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허락해 줄 거라 같았어요. 계획한 날이 돼서 저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오늘따라 이렇게 못생겨 보이냐? 엄마 그러게 언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우 진짜 돈 질 테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좀 고쳐라 좀. 아유 못생겨가지고. 한 군데로 되겠어? 저래가지고. 아우 진짜 못생겼어. 못생겼지? 두 사람의 완벽한 찰떡 호흡에 저는 살짝 기분이 이상했지만 애써 장난인 듯 아닌 듯 삐진 척 연기를 했어요. 아빠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의 성공한 듯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동생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동생과 뭐라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은 못 듣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빠 뭐 할 말 있어요? 왜요? 왜 그랬니? 뭐가요? 뭐 왜 왜? 아까 네 언니한테 왜 그랬니?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냐고. 아빠가 궁금하구나. 왜 못생겼다 그런 거지? 아 못생겼다 그런 거.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동생이 계속 연결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너 못생겼잖아. 아 못생겼어. 그러자 아빠는 정말 심각한 얼굴 하며 슬픈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말이다.
서로의 아픈 것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비록 언니가 젖단 얼굴이지만 지금까지 잘 해치며 살아왔잖니. 더 이상 언니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아빠의 눈물겨운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아빠, 언니 아빠 닮았어. 신전공은 박상태, 작전 성공. 결론은 쌍수 성공.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김승혜 씨 사연부터 가죠. 네. 아, 시아버지께서 그토록 찾던 분은 이란 제목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김승혜 씨? 육아에 찌들어 거울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죠. 여보, 나 코 수술 좀 해볼까? 양악하면 이쁠 것 같지 않아? 제가 물을 때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했죠. 아유,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마 전엔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아버님과 같이 맥주 한잔 마시며 TV를 보다가 아버님께 물었죠. 아버지, 저 연예인 예쁘지 않아요? 저도 얼굴 좀 갸름해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양악 수술하고 싶어요. 시아버지한테. 아하. 시아버지한테. 아하. 그 말에 아버님은 혼잡을 알고 계신 비밀이라며 은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친구 그 김간의 딸 있잖아. 걔가 완전히 사각이었어. 이 엄청난 사각이 나서 글쎄 하루에도 안 돼서 이틀에 걸쳐서 깎았대요. 어허. 헐, 정말요? 저는 너무 놀랐죠. 김가 아저씨 따님은 정말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라 성형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자 아버님은 뭔가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걔가 완전 사각이었다니까? 그 누구야? 완전 걔보다 더 심했어. 그 누구야 그거 누구? 걔 있잖아 걔 누구야 그거? 누구요? 박형님? 누구? 김진수? 누구? 사각형 얼굴에 유명인을 떠올려봤지만 아버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궁금했죠. 호텔 사이트에 사각 얼굴을 검색해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며 하시는 말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걔 스폰지밥. 대박. 아버지 스폰지밥을 아시네. 이거 어떻게 아시지? 와. 이건 그냥 사각이죠. 오, 진짜 심각했는데. 턱이 있나요? 턱이. 걔는 그냥 스폰지밥이었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펀지밥이라니. 그 후로 거울 볼 때마다 스펀지밥 생각이 나 그냥 마냥 웃고 그래요. 주신 김진수 박경림님 죄송해요. 에러.